단맨 에세이. 성경은 공부를 위한 책이 아니다. 오래전에 직장생활할 때 회사에서 과장급 몇 명에게 동남아 여행을 시켜주었습니다. 태국과 마카오를 거쳐 홍콩 일정을 소화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가이드는 우리를 제법 규모가 있는 한의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런 코스의 속성을 잘 알기에 둘러만 보고 물건을 사지 말자고 일행과 미리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의원을 나올 때 한 동료는 장인어른께 드릴 녹용을, 저는 무슨 가루가 담긴 통 하나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무료니까 상담이나 받아보라는 가이드의 말에 그만 코가 꿴 것입니다. 상담할 때 잘 먹는데도 살이 안 찐다고 했더니 한의사는 소화 흡수를 돕는 비장 기능이 약하기 때문이라며 마침 좋은 약이 있다고 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약은 별 도움이 안 되었지만 먹는 것 외에 소화 흡수 능력도 중요함을 새삼스럽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점은 육신의 음식만 아니라 영의 음식인 말씀을 먹을 때도 그러하다는 것을 아래 말씀을 누리는 과정에서 새롭게 느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주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제가 그것을 먹었더니 주님의 말씀이 제게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먹었더니. 성경 공부라는 말은 많은 분들에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위 본문을 묵상하고 관련 구절들을 추구하면서 성경은 그 본질에서 하나님의 호흡이고 영이고 생명이며 우리의 영적인 먹거리임이 밝아졌습니다. 물론 육신의 음식도 때로는 칼로리 계산이나 성분 분석이 필요하나 먹지 않으면 다만 지식으로 남을 뿐입니다. 영의 음식인 말씀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주님은 자신을 각종 떡으로 소개하신 후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주님을 먹는다는 위 표현은 매우 생소하고 불경스럽게 들리기까지 합니다. 참고로 나를 먹는 이라는 이 성경 용어에 대해 회복력 각주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먹는다는 것은 음식이 유기적으로 우리 몸 안에 흡수되도록 그것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그분께서 거듭난 새 사람 안에 생명의 방식으로 흡수되실 수 있도록 그분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런 다음 우리는 우리가 받아들인 그분으로 말미암아 산다. 바로 이런 방법으로 부활하신 분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 요한복음 6장 57절 각주 1.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됨. 저는 뷔페 식당에 가면 어떤 메뉴들이 있는지를 먼저 눈으로 확인합니다. 물론 이때 제 코는 당연히 음식 냄새를 맡게 되지만 이 단계를 먹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음식이 입에 넣어져야 먹은 것입니다. 머리를 사용하여 성경을 공부하고 새로운 영적인 지식을 알게 된 것은 이처럼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를 맡은 단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므로 우리의 거듭난 영으로만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알게 되기까지 저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저의 영으로 말씀을 먹기보다는 무슨 뜻인지를 알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훈련할 때 밖의 말씀이 제 존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제 안에서 소위 소화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아래 내용은
이러한 저의 인식 변화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 요소, 곧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로 구성된다. 어느 장, 어느 절을 읽든지 우리는 항상 세 가지 기본적인 구성 성분인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누려야 한다. 우리가 합당하게 성경을 읽는다면 우리는 죽이는 요소를 우리 안에 항상 전달받게 된다. 사실상 죽임 당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타고난 생명과 육체와 같은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이다. 위트니스리 건강한 말씀에서 이 먹은 말씀을 소화하는 문제로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예전에 읽었던 책 내용이 문득 생각났습니다. 한 자매에게 그녀를 항상 괴롭히는 동역자가 한 명 있었는데 어느 날 깨끗한 마음으로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그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 동역자를 만날 때 미워하지 않고 친근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지만 뜨겁게 사랑하지는 못한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주님 앞에서 오래 기도하는 중에 주의 사랑이 그녀에게 충만하여 그 동역자를 위해 죽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기는 생명 168쪽에서 이러한 말씀을 소화하는 것에는 대략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 말씀과 간격이 있는 자신의 상태에 대한 시인과 회개, 말씀이 그 사람의 존재를 통과하여 밖으로 흘러 넘침이라는 단계를 거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할 때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엽적인 것을 지키려다가 핵심적인 것을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려다가 율법의 실제인 예수님을 부정한 것이 그 예입니다. 이웃사랑 혹은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를 지킨 같은 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핵심적인 계명입니다. 주님의 피를 의지하여 저의 작은 체험 하나를 소개하자면 어느 날 에베소서 4장을 읽다가 부름받은 우리가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첫 번째가 화평에 매는 띠로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키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모든 일에 겸허하고 온유하며 또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 안에서 서로를 짊어지는 것이 필요함을 보았습니다. 그 후 이 하나를 힘써 지키라는 말씀은 저의 모든 말과 행동을 통제하는 이상이 되었습니다. 오 주 예수님, 주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시킴으로써 당신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